자, 이제 연말 음악회 며칠 안 남았어요. 부모님들 오시고 하니까 준비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음악회처럼 연습할 거예요. 아, 연말 되면 난 저 연주회가 제일 힘들다고. 당연하지. 너가 피아노 연주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지. 동손이니까 피아노 동손. 조용해라 박세인.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지 마세요. 누가 건방 위에서 말랑이 터트려서 선생님 닦느냐고 아주 혼났어 아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자,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연습하고. 네. 아, 진짜 어렵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진짜 쉬운데. 피비디바비디부. 정말. 아, 깜짝이야. 그럼 그냥 노래 부르든가. 피아노 연주회인데 너 혼자 노래 부를 거냐? 오이씨, 나 연습해서 할 거거든. 그리고 왜 와서 난리냐고. 피아노를 못 치면 연주회도 못 하는 거지. 그냥 하지 말던가. 오이씨, 나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다들 하는 거라서 나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어, 뭐야, 깜짝이야. 선생님, 제 피아노 위에서 말랑이 갖고 논대요. 뭐야, 너가 방금 나한테 던졌잖아. 뭐? 말랑이?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했지.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인이 지금 방금 나한테 던진 건데. 선생님이 이 말랑이 터져가지고 피아노 건반 닦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쩜 너네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거 무조건 악수야, 악수. 아니야, 박수인이 먼저. 박수인이 먼저. 내가 먼저 뭐? 내가 먼저 뭐? 혜인이 너도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우비킹이. 아니, 엄마한테 제발 전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박세윤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랑이 던져가지고 그런 건데. 선생님은 내 말 안 들어줘. 말랑이도 내가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오늘 피아노 연습 있는데 나 하나도 못 치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응? 해요?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면. 알겠어. 선생님 기억도 같이 지워줄게. 오, 대박 최고다. 비비디 바비디 부. 어? 말랑이를 내가 에? 왜 들고 있지? 아, 정리하고 있었나? 아, 비비디 바비디 부. 세인이 잘했다, 역시. 우리 학원 에이스. 뭘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구 나올까? 비키 나와볼까? 비키? 응? 어딨니? 비키? 어딨니? 어머, 신데렐라 공주가 오셨네? 의상은 100점 만점인데 피아노 점수는 몇 점인지 볼까? 공주 났네. 무슨 신데렐라? 나 와. 뭐야?
이렇게 잘 쳐? 비키는 의상도 100점이고 피아노 점수도 100점이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짜증나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신데렐라 공주 피아노 치기 성공. 오, 귀여워 강아지. 안녕하세요, 저는 곧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학년 유채원이라고 합니다. 채원 오키님 반가워요. 제가 오마이뷰티를 보게 된 이유는 엔딩송 꿈을 듣고 노래가 너무나도 좋아서 오마이뷰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대박! 그 느낌 좋아.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림 진짜 잘 그려. 와, 금손이잖아. 와, 샤샤랑 빼빼로.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줘야지. 너무 귀엽다. 유채원 오키님 귀여운 팬하트 스킷이랑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